안녕하세요. 도시농부 해맑음입니다. 제가 1년 동안 농사 지어서 이렇게 직접 고추장까지 담그어 봅니다. 정말 1년 중 가장 큰 일이죠. 찹쌀을 4시간 불렸다가 물을 쭉 빼고 방앗간에 가서 빻아왔습니다. 저희들은 지금은 이걸 깐다 그러거든요. 한번 빼고 또 물을 조금 보충시켜서 질긴 물을 빼겠습니다.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은 풀을 삭혀주는 역할만 하도록 이렇게 써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눌렀습니다. 찹쌀풀을 썰 겁니다. 자, 물이 발라놓을 거죠. 이때 찹쌀풀이 너무 끈적하죠? 이때는 엿질근 물을 한 컵만 딱 넣어주세요. 엿질근 물을 한컵 넣었습니다. 한 5분 정도 되었는데 이렇게 묽어졌습니다. 끈적한 찹쌀풀이 이렇게 묽어졌어요. 엿질근 물을 끓여놓은 풀물에 찹쌀풀물에 넣고 삭히겠습니다. 지금 온도가 뜨겁다 칼도 대형 밥솥에 하면 좋은데 전기레인지를 이용해서 만들기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묽어진 거. 엿질근 가루를 넣어놨더니 이렇게 물같이 삭아버렸어요. 이게 인덕션인데요. 참 편하죠. 다라이채로 이렇게 끓일 수 있어요. 삭히는 것도 이렇게 많이 하는 재료를 가지고도 이렇게 인덕션에 하면 너무 편리하더라고요. 큰다. 어머니께서 첫 살림 날때 사주신 건데요. 정말 이게 왜 필요할까? 이 다라이가 왜 필요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받아놓은 건데 30년 정도 지났을 때부터 쓰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고추장 담글 때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된장도 담아야 되죠. 고추장도 담아야 되죠. 이렇게 김장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게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어머니 생각나는 다라이입니다. 다라이라 그래요. 마스크를 하고 항상 실리콘 장갑이나 예, 비닐 장갑 끼고 이렇게 고춧가루를 이렇게 한번 체에 쳐줍니다. 찹쌀 조청 열심히 먹도록 묽은 조청을 만들어서 바로
고추장을 담았지만 요즘은 시중에 가면 쌀엿이 잘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쌀엿을 이용해서 그냥 담아도 되지만 저는 찹쌀을 조금 더 보충하기 위해서 이렇게 맛있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답니다. 작년에 닭근 담았는데요. 닭근 그러면 3kg 담았습니다. 지인들 다 뽑았어요. 원래 저희들 제가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또 담근 겁니다. 제가 고추 농사는 제가 직접 짓기 때문에 담궈서도 가족들이랑 나눔 하고 그럽니다. 그렇습니다. 육기름 메주가루를 넣겠습니다. 저는 메주가루를 많이 쓰지 않습니다. 500g만 쓰겠습니다. 국산 100% 500g. 요즘은 시중에 가서 다 되어 있지만 예전에는 메주를 쥐어서 띄워서 가루를 만들어서 고추장을 담았으니 1년 먹을 고추장 담그는 일이 큰일이었잖아요. 지금은 간단합니다. 다 만들어져서 나오는 재료가 있으니까. 온도가 한 50도 정도 따끈따끈합니다. 물을 반쯤 붓고 메시청 선물입니다. 이제 소금 간을 할 건데요. 일단은 600g을 먼저 넣겠습니다. 집간장 1000ml 넣겠습니다. 농도가 조금 단단해집니다. 그리고 많이 차가워지면 더 단단해지겠죠. 이렇게 담궈야 됩니다. 만 하루 정도 그냥 실온에서 두겠습니다. 조금 먼저 600g 정도 넣었어요. 1kg 200인데 600g 마저 넣겠습니다. 간이 싱거우면 변해버리거든요. 그래서 간은 정말 중요합니다. 요즘은 냉장고, 김치 냉장고에 넣으면 되기 때문에 약간 간을 좀 세게 안 하는데 예전에는 우리 어머니들께서는 소금을 너무너무 많이 넣고 그냥 실온에 보관하죠. 여름에도 견딜 수 있도록. 그렇지만 저희들은 삭으면 바로 한 달쯤 실온에 삭혔다가 용기에 퍼서 냉장 보관 되겠습니다.
자화자찬입니다. 농도가 너무 잘 맞았죠. 꿀러서 맛있게 담근 거예요. 네, 오늘 잔디를 소독했습니다. 35도 소주로 헹궈내고 바삭 말렸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헹겨 담아서 제가 장정이 들어서 부어주면 될 건데. 장정이 없잖아요. 그러게요. 소금을 이렇게 뿌려주는 것은 부패 방지도 하지만 수분 조절도 해준답니다. 꼭 이렇게 항아리에 담갔을 때는 소금을 얹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겨울 동안 삭혀서 내년 봄부터 먹으면 되겠습니다.